이것은 이제, 이게 1998년쯤에 만든 건지, 98년 아니면 99년쯤에 만든 그 파워포인트인데요. 그 옛날 버전이다 보니까 역시 그 화면이 3대4, 3대4 크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년 성경 공부에도 파워포인트로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파워포인트로 만든 것일까? 다른 것으로 만든 것일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파워포인트 같지가 않아요. 한번 보시죠. 강의 방법을 이게 이제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사건씩 매주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멀티미디어로 강의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의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고요. 강사 소개. 강사 소개를 하죠. 지금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은 이거 파워포인트로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저녁과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지라 하셨다.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제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요. 옛날에 VHS라고 그 비디오 테이프 아시죠? 그 비디오 테이프를 디지털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화질이 안 좋아요. 비디오 테이프 원래 화질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거를 또 디지털로 변환하면서 화질이 좀 많이 다운됐어요. 그때만 해도 와, 그걸 뭐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데, 지금은 화질이 조금 안 좋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다음에 뭐 뒤로 넘어가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태초에 뭐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멀티미디어로 성경 공부를 이제 인도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전체 보여드리면, 지금 그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애니메이션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요 부분은 이제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초보 투고수 6강, 여섯 번째 강의, 애니메이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애니메이션을 대략 이제 한번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유튜브에서 사용하는 방법. 오늘은 이제 작년 성경 공부에서 멀티미디어 성경 공부를 했던 이제 그런 때도 애니메이션이 매우 유용하다. 그런 것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예, 왕초보 투고서는 여기 있는 거, 이거를 이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고요. 또 여기 없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과목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셔서 한 바퀴를 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다음에 또 들으면 돼요. 두 번, 세 번 계속 들으시면요. 한 세 번, 네 번 들으시면요. 진짜 고수돼요. 고수돼요. 그 대신 좀 연습을 하면서 따라오셔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애니메이션 넣는 것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뭐, 클릭해도 좋고,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새로운 걸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룹화라는 게 있어요. 인그림 위에 이 E라고 하는 글씨를 넣은 거거든요. 이 글씨를 넣는데 이 글씨가 따로 이동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맞춰놨어요. 위치를 내가 이동할 때가 있잖아요. 위치를 이동하면요. 글씨 따로, 그림 따로, 따로 놓잖아요. 요거를 묶고 싶어요. 묶어서 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요 글자를 찍고요. 글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도 찍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든지 여기 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룹화라는 게 있죠. 그룹화. 이게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자, 끌고 가면 그냥 움직여요. 이렇게. 이게 되죠, 그죠? 이게 이제 그룹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따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따로 분리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언그룹을 시키면 돼요. 그룹화에서 그룹 해체. 영어로는 언그룹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말로 그룹 해체. 그룹 해체면 이제 또 따로 놀아요. 이제 따로 놀죠? 그래서 여러분 요것은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그룹화 여기 있죠? 그룹화 지금은 안 나오네요. 아 지금 그룹이 돼 있나 봐요. 아까 네 그룹이 지금 돼 있죠.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해보죠. 여기도 보면은 자 이게 3자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가운데쯤 놓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제가 정렬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거는 고급 기능은 아닌데, 좀 짜잘한 기능이에요. 별로 쓸 일은 없는데, 그림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렬은 뭐냐 하면요. 여기하고요. 이 글씨를 내가 이렇게 가운데로 옮기고 싶은데, 어디가 가운데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여기, 그죠? 이게. 이 가운데. 그럴 때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정렬. 여기 정렬이라고 있어요. 여기 정렬을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에서 맞춤 있죠? 맞춤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가운데 맞춤, 중간 맞춤 이런 게 있는데, 가운데 맞춤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맞아요. 중간도 지금 거의 맞았는데, 중간 맞춤도 할수 있어요. 정렬, 맞춤, 영어로는 얼라인입니다. 얼라인하고, 중간 맞춤. 이렇게 하면 딱, 가로, 세로가 딱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정렬에서 그룹화가 아까 나왔죠, 그죠? 여기서 눌러도 돼요. 그룹. 그럼 얘가
정확하게 가운데에 지금 그룹으로 만들어졌어요. 얘도 지금 논다고 나왔는데 조금 삐뚤어지잖아요. 이거 막 맞춘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놓고, 거기 정렬 가가지고, 맞춤, 얼라인, 가운데 맞춤, 정렬, 중간 맞춤. 그럼 딱 맞았거든요. 그다음 여기서 그룹.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이동하면 같이 움직이고, 이것도 이동하면 같이 움직이고, 이것도 이동하면 같이 움직이고. 자, 요거는 안 했군요. 요거는 다시 여기에서 정렬, 맞춤, 가운데 맞춤, 맞춤, 중간 맞춤. 딱 맞았어요. 이렇게 놓고 그룹. 이러면요, 이게 다 이렇게 그룹화가 다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서로 높낮이가 틀려요. 이거를 맞춤을 딱 정렬을 해주려면 맞춤하고요. 어디로 맞춤될까요? 위로 맞춰야 되죠. 위쪽 맞춤이나 아래쪽 맞춤 거죠. 위쪽 맞춤.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애니메이션을 넣는데, 지난주에 제가 바운드를 좋아한다고 했죠. 바운드. 자, 이것도, 요거는 다른 걸로 해야 되겠네요. 바운드로 하지 말고, 뭐, 날아오기. 날아오기 하고, 요거는 또, 이게 회전이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날 텐데, 어쨌든 회전하고요. 요거는, 뭘로 할까요? 뭐, 이렇게 합시다. 자, 이런 게 있을 때, 자, 지금 이거를, 실행을 하면요. 실행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이거는 이제 1번이니까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게 나오죠? 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이럴 때는 순서를 바꾼다 그랬어요. 순서. 애니메이션 창에서 순서를 바꾸는데, 1번, 여기 1번이고, 여기 지금 2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2번이 되어야 되거든요. 요걸 찍어 놓고, 여기 보면은 애니메이션 순서 바꾸기가 나와요. 지금 애니메이션 창에서 개체를 선택하면, 여기에 애니메이션 순서에 바뀌는 게 나와요. 앞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6번이니까, 여기 2번이 되도록요. 네, 2번.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됐죠? 네, 두 번째로 나오죠? 바로 됐어요. 여기는 아직 안 됐잖아요. 그것도 순서를 바꿔주면 되죠, 이거. 여기 7번 숫자를 찍고 앞으로 이동. 1번, 2번, 3번, 요거 4번. 앞으로 6, 5, 4. 맞죠? 요거를 이제 7번 해야죠, 여기 7번. 그다음에 요게 8번. 9번 됐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그림이 없으니까 뭐 여러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그림을 분해해가지고 낱개로 연습하라고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뭐 원하는 대로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바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Ctrl M 눌러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드시고요. 홈 눌러가지고, 여기 가면은, 여기에
도형이 있죠, 그죠? 도형. 사각형. 사각형 있죠? 이거를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봐야죠. 이렇게. 여기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자고요. 애니메이션을 주는데, 자, 이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회전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을 주면 네,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운드 하면 이렇게 뛰죠. 펄스 이렇게 되죠. 자, 도형 이런 것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또 원이 있죠. 여기 원해서 이렇게 원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 그리는 분은 정원을 그릴 수 있는데 이럴 때는요. Shift 키를 누르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정원이 그려져요.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그리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지 마시고 Shift 누르고 그냥 당기면 정원이 딱 그려져요. 타원이 나오지 않고. 타원하고 싶으면 Shift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요거. 질문인데요. 아까 네. 원 그리려면 쉬프트하고 뭘 누르라고 그러셨어요? 오, 시프트 하고요. 여기 네. 있잖아, 여기, 요거. 네. 홈에서, 네. 요거 보면은, 여기 요렇게 뭐, 요런 박스들이 좀 나오죠, 그죠? 화살표도 나오고, 그죠? 네. 요건 텍스트 박스라 그러는 거고요. 요쪽에, 왼쪽에 있는 두 개는. 홈 탭을 누르면, 요게 이제, 텍스트 상자라고 나와요. 텍스트 상자. 이건 세로 텍스트 상자고요. 텍스트 상자 해놓고, 클릭해놓고, 서클이라고. 전 그냥 영어로 쓸게요. 여러분은 한글로 쓰세요. 자, 근데 글씨가 이렇게 됐잖아요. 뭐 신경 쓸거 없어요. 이렇게 잡아 눌리면 돼요. 서클. 뭐 드로잉 서클 이렇게 하든지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글자 색깔도 바꾸고요. 글자 크기도 키우는 거, 이렇게. 그리고 글자를 가운데로 가져가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제 정렬 배웠으니까 이거하고 센터를 딱 맞춰주고 싶으면, 정렬 해가지고 맞춤 가운데 맞춤 여러분 딱 맞아요. 일부러 막 이동한다고 고민할 거 없어요. 근데 이 서클을 할때 쉬프트 요걸 눌러놓고 자 보세요. 여기 원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르고 당기면 아 지금 사각형이 선택이 됐네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색깔, 도형 채우기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도형을요, 입체감 있게 만들려면 여기 도형 효과가 있어요. 도형 효과에서 뭐 기본 설정에서 보면 이런 게 있죠. 자, 이런 도형도 만들 수 있고요. 이 도형은 도형 효과에서 미리 설정된 거 그냥 쓰면 되죠, 뭐. 약간 이렇게 입체감이 나오죠? 자, 이 도형도 효과를 주자고요. 뭐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 이런 도형도 되죠? 자. 근데 이런 거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거 하면 오히려 컴퓨터를 못 배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될시좀 하지 마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거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정원 그리는 거 이제 아셨죠? 정사각형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사각형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원보다는 쉽지만. 자, 이렇게 해놓고 Shift 누르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건 정사각형이에요. 그냥 내가 그리면 기분 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색깔 바꾸고 싶다? 도형 채우기. 여기서 노란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도형은 또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애니메이션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가가지고, 바운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것은.
이거는 회전하며 네, 이렇게 되고 아 이거는 회전을 시켜볼까요? 이거 회전을 시켜볼까요? 회전 네,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말에다가 애니메이션을 꼭 넣어야 되느냐? 아니죠. 이거를 그냥 쓰다가 나중에 그림 하나 구해가지고 박스 대신에 말을 애니메이션을 주면 그렇게 근사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음악까지 넣으면은 아 이게 과연 파워포인트로 만든 건가?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뭐냐면은 이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제주도 관광도 갔다 왔고, 우리 파워포인트 배우면서 하와이 관광도 갔다 왔고, 오늘은 이제 몰디브로 가는 거예요. 몰디브 사진을 제가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고. 자, 그러면 이 몰디브에서 여기 제가 뭐 하나 애니메이션 넣은 거 하나 보세요. 애니메이션 창을 좀 열까요? 애니메이션 창을 열고. 자, 이렇게 창을 열고 하면 좋죠? 자, 이거 누르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선 여기 보면 선을 넣었죠. 애니메이션 종류에 여기 보면 이제 애니메이션 종류가 있어요. 나타내기, 강조, 그다음에 끝내기. 이거는 이제 사라지게 하는 거고 끝내기는 여기 이동 경로가 있어요. 선을 지금 선택한 거예요. 선을 선택하면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속도가 느리니까요. 이거를 한 15초 정도로 바꿀게요. 15하고 여기에다가 재생 시간에다 15라고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그런 다음에 또 해보자고요. 재생 시작. 아까보다 빨라졌죠? 아, 몰디브에 가서 이렇게 해변가에 있었더니 크루즈가 엄청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크루즈가 막 세트기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럼 우리가 해봅시다, 이거. 자, 이렇게 5초. 5초 해놓고 재생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세트기처럼 지나갔네요. 네, 이 시간을 조절함에 따라서 이게 속도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네, 조금 느리게 하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고. 자, 그런데 나는 지금 배 그림도 없고, 바다 그림도 없고, 배 소리 나는 것도 없다. 그래도 연습할 수 있죠. 컨트롤 M 눌러서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고요. 홈에 가셔서, 이렇게, 이걸 배라고 합시다, 배. 자, 배라고 하고, 이 위에다가, 뭐또 원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삼각형도 여기다 이렇게 좀 하고요. 삼각형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이 삼각형을 옆으로 돌릴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네. 자, 이것을 이제 배라고 합시다. 배. 영배 같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따로따로 놀잖아요. 따로따로 놀때 쉬프트 누르고, 여기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다. 자, 근데 색깔이 좀 달라지면 좋겠죠? 도형 채우기, 빨간색으로 하고. 네, 도형 윤곽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
외부 선, 외부, 도형 외부에 선을 넣는 건데 두께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것도 도형 채우기,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하고요. 네. 그럼 도형 윤곽선은 다른 색깔 넣어봅시다. 빨간색 넣고 표가 별로 안 나죠. 여기 윤곽선에서 두께를 이런 두께로 해주고. 그다음 여기 삼각형도 도형 색깔,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윤곽선은 이렇게 하는데 윤곽선이 표가 잘 안 나잖아요. 두께.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이게요, 이동을 하면 이게 따로따로 모은단 말이에요. 이거를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거. 뭐였죠, 아까? 그룹화. 그룹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정렬에 가서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 자, 그럼 이제부터는 얘가 단체로 움직이게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선 있죠, 선. 선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선이 막 이렇게 제각각 되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아까 뭐였죠? 시프트. 시프트 누르고 하면요. 딱 직선이 꺼지는 거예요, 딱 직선이. 여기서 시프트 누르고 하면은 뭐 이걸 아무리 움직여도요, 그냥 직선이 되는 거예요, 직선. 그죠? 희한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을 좀 두껍게 해줘야 되겠죠? 두껍게 해야. 자, 여기는 이제 이쪽은 바다다. 이쪽은 바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다다 해가지고 여기다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바다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바탕 색깔을 좀 하늘 색깔로 바꿔볼까요? 배경 서식 해서 배경 서식을, 뭐 하늘색. 자, 배경 서식을 이걸 하늘색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것을 다시 또 이렇게 배니까. 자,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왜 밑으로 내려가냐? 이게, 이거는 이제 레이어라고 그러는데, 포토샵을 하려면 레이어 개념을 아셔야 돼요. 파워포인트에서는 레이아웃을 아시면 되는 거고, 엑셀에서는 셀 개념을 아시면 되는데, 이거는 쉽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앞으로. 앞으로 보내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 있죠?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럼 얘가 맨 앞이 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가가지고. 자, 여기 경로 있죠? 이동 경로. 선. 선 해가지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거요. 이거를 이쪽으로 당겨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 창에 가서 애니메이션 창을 누르고요. 재생 시작. 이렇게 가지요? 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네. 여기 이제 두 개 나타나는 거는 슬라이드 쇼를 하면 괜찮아져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꼭 대그림이 없어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비행기. 자, 비행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리고요. 자, 이 비행기는 좀 자유로운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갔죠. 이게 뭐냐면 이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 자, 여기에 사용자 지정. 그래서 이 선을 그어 놓은 대로 여기에 이제 여기 끝점이에요. 자, 이것도 뭐 이 그림이 있으면 이렇게 실감 나지만 뭐 그림이 없어도요. 컨트롤 M 눌러서 새 슬라이드를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하늘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배경 서식을 조금 다른 색깔을 넣으면 되겠죠. 하늘 색깔 같은 거.
이렇게 하늘 색깔을 넣어줬다고 하고, 그 다음에 홈 가서 비행기를 그려봅시다. 이렇게 비행기를 뭐 그려봐요. 못 그렸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연습으로 그리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비행기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되니까 그룹화 해야죠.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 하면은 되죠. 여기 정렬해서 그룹화를 시켜주면 그럼 얘가 이제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게 나는 아까 배는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그죠? 나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싶다. 그럼 비행기를 돌려야 돼요. 어떻게 돌리면 돼요? 이거 돌리면 돼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 애니메이션을 이제 넣습니다. 애니메이션 사용자 지정. 그건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도록.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비행기가. 자, 그럼 이게 좀 비행기가 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자, 조금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 창을 열려. 애니메이션 창은 여기서 열면, 요 누르면 돼요. 누르고, 재생 시작. 자, 되죠? 여기다가 이제 사운드만 뭘 넣으면 돼요. 사운드. 사운드는 예전에 사운드 클립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요즘 그 좀 저작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거 찾아 쓰자고요. 저한테는 뭐가 있어요. 이런 게 에어플레인이네요. 네, 이거를.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아, 이게 너무 그림이 밋밋하다. 좋은 그림을. 그럼 이 그림을 찍고요. 카피가 뭐죠? 컨트롤 C.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그죠? 컨트롤 V 이러면 이렇게 되죠? 비행기가 사라졌다, 그죠? 어떻게 해요? 이걸 뒤로 보내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뒤로 보내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림이, 이게 너무, 파란색 구분이 잘안 되니까 도형 채우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할게요. 비행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재생 시작. 예. 이게 사운드가 짧아가지고, 비행기는 좀 느리고 이래서 그런데요. 요거는 이제, 네, 타이밍에서 할게요. 아예 5초로 할게요. 네.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 선을 따라서 움직여요. 거기다가 뭐 음악을 넣어줘도 되고, 이제, 그러면 그 음악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 사운드 클립을 돈 주고 살수 있고요. 또는요, 내가 어떤 음악에서요, 그 부분을 잘라내는 기술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기 교육 과정 중에 설교, 뭐, 음향 편집, 이런 과정을 하나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성이든지 다 잘라가지고 편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왕초보 투고수에 있는 그 과정들이 나중에 보면 다 필요해요. 이때 필요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서 이런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꾸준하게 따라오시는 분은 아 이게 내가 필요 없는 거를 배우는 것 같다 싶어도 배워놓으면 나중에 그거를 이럴 때 쓰는구나 하는 게 이제 될수 있는데 이제 나는 뭐 파워피트 배우고 엑셀은 안 배울 거야 뭐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은 나중에 차트 그래프 그려놓는 거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들으시고요. 이제 어려우면 저한테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쉽게 해드리고, 너무 쉽다. 그러면 제가 조금 어렵게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요 애니메이션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제가 여기 편집해서 올려드리는 동영상을 보고 연습을 하시고 다음 주에 질문하시면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네, 오늘 이 정도 하죠. 뭐. 우선 이런 도형을 그리면서요. 도형과도 연습을 좀 해보세요.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여러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뭐 비행기 그림, 배 그림 이런 거를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배울 트랜지션을 미리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트랜지션, 전환, 화면 전환인데요. 홈, 삽입, 디자인, 전환 있죠. 이 전환을 누르시고요. 네. 그럼 여기 전환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네, 커튼 한번 해볼게요. 커튼. 자, 커튼처럼 보이나요?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요거는 늘어뜨리기. 늘어뜨리기. 이렇게 하고요. 커튼. 네, 요거는 또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네, 너무 멋있게 네, 되는 이런 것도 있고. 네, 멋있죠, 이거? 예, 너무 멋있어요. 덮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바람. 밀어내기.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이제 화면이 하나씩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화면 전환을 안 넣은 데는요, 그냥 착착 바뀌어요. 근데 이 트랜지션 효과를 넣으면, 뭐, 커튼이 젖혀진다든지, 뭐, 책장을 넘긴다든지, 이런 이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프리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별거 아닌데, 이런 트랜지션 같은 거를 넣으면은, 아, 사람들이, 와, 막 커튼처럼 화면이 막 젖혀지네. 그래가지고 더 이제 몰입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건 다음 주에 도형 연습 조금 더 하고 애니메이션도 조금 더 실습하고요. 그리고 트랜지션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좀 질문 좀 받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